미친 연화까지 하고 나와서 지금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지금 담수 연화 하고 있잖아요. 네.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실크 같아요. 실크 같아요? 네. 이게 연화를 하고 나왔는데, 네. 연화를 하고 보통 하면 네. 머리가 뻣뻣하고 네. 선에서 이게 손상이 있던 머리는 손상 느끼는데 네. 실크 같아요. 와, 윤기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네. 엄청나고요. 네. 선의 촉감도 실크 같아요. 머리결은 네. 어떻게 좀 통통해진 느낌이 나나요? 엄청요. 네. 처음에 만졌던 것보다 네. 예, 한 4배는 더 부풀은 게 네. 확실하게 느껴지고 네. 예, 저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예, 예. 네. 촉감이 너무 좋아요. 네. 원장님, 이 연화법 잊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들입니다. 근데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모발 진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시는데 10분 자연 방치 하시는 거예요. 경화 푸는 데는 아쿠아프로틴 A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니까 친수성 곱슬이에요. 거기다 모발이 가늘어요. 그리고 10개월 전에 그 전에는 계속해서 매직을 해왔던 모발이에요. 그러니까 손상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버진이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쉽게 하는 연화법 알려드릴게요. 자,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손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C3를 도포합니다. 네, C3. 자, 이렇게 해서 C3를 도포할 거고요. 자, 한 10개월 전부터 이만큼 자랐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제가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판넬 안에서도 우리가 손상과 어떤 그 데미지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이미 손상된 부분과 버진 부분이 있는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 경계선을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빗질하시면 돼요. 경계선을 두지 마세요. 네. 그냥 이렇게 도포하셔가지고요. 경계선 없이 그냥 네. 자,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뭉쳐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자,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10분 후에 다시 한번 10분 열처리한 후에 미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했어요. 10분 됐는데 한번 컬 테스트 해볼게요. 자, 곱슬이라 나오긴 나왔는데 약간 느낌이 저는 조금 더 강한 환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배 정도 늘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얘만큼의 리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한 1.5배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약간 부족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손상은 있지만 피카의 미친 연화라 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C1 pH 9.5 짜리예요. 여기에 파워하고 자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손상이 있는데 어떻게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쓰나요? 하시는데 피카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는 모발에 있어서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명 미친 연화죠. 요즘에 대세예요. 미친 연화.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반가워하시는데 쉽게 연화를 전처리 없이 보는 게 저희 피카의 장점이겠죠.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이렇게 펌제를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자,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하시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신선한 펌제 pH 9.5짜리 C1을 제가 지금 도포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모발도 통통해지고. 네, 오늘 우리 그 과천의 원장님께서 오셔서 저랑 지금 개인 특강을 하고 계세요. 지금 미친 연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네, 이렇게 한번 걷어내 주시고, 네, 자, 다시 한번 C1 pH 9.5짜리하고 파워하고 오일을 이렇게 믹스해서 재도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빗질해 볼까요? 자, 윤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느낌이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 우리 미친 연화 했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네, 모발이 네. 더 강한 약을 썼는데 네. 통통해지고 네. 좀 회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윤기도 엄청 많이 나고, 네. 그 다음에 엄청 통통한, 네. 네, 건강한 모발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요? 약을 발랐는데. 놀랍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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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5분만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자, 우리 또 2차 연화, 미친 연화까지 하고 나와서 지금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지금 우리 지금 밤수 연화 하고 있잖아요. 네.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실크 같아요. 실크 같아요? 네. 이게 연화를 하고 나왔는데, 네. 연화를 하고 보통 하면, 네. 머리가 뻣뻣하고, 네. 손에서 이게 손상이 있던 머리는 손상 느끼는데, 네. 실크 같아요. 와, 윤기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네. 엄청나고요. 네. 처음에 촉감도 실크 같아요. 머릿결은 어떻게 좀 통통해진 느낌이 나나요? 엄청요. 네, 처음에 만졌던 것보다 네. 네, 한 4배는 더 부풀은 게 네. 확실하게 느껴지고 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네, 네. 촉감이 너무 좋아요. 네. 원장님 이 연화법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1번인 네, 폴리폴릭 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필을 도포하니까 어때요? 네, 머리가 예, 도톰하고 묵직해지고 예, 빠르게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윤기도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네. 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3번 마스크 도포하겠습니다. 네, 3번. 네. 놓으시고. 자,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도포합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과천에서 오신 분입니다. 네, 과천에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저를 도와서 오늘 지금 오고 계십니다. 3번 마스크를 도포했어요. 네. 원장님, 3번 마스크를 도포하니까 네. 어떤 느낌이 나요? 네. 첫째, 향이 너무 좋고요. 네. 네. 이제는 약간 버터를 바른 것처럼 네. 네. 머리가 네. 전혀 다른 머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놀랍나요? 네. 네. 자, 4번 저희 케라틴 오일 또 도포하겠습니다. 4번 오일을 또 도포할게요. 자, 그래서부터 손상이 많을 때부터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점점점점 색깔도 변하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원장님 느낌이 이제 지금 저희가 리페어 클리닝을 했거든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이야, 이거는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보세요. 윤기 하며 네. 이 도톰한 게요. 네. 네, 한 5배는 더 도톰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영양분이 바로바로 네. 바로 흡수가 돼요. 머리가. 아, 그래요? 네. 오늘 특강 잘 오셨어요? 네. 너무 잘 왔고요. 네. 예, 저는 재수가 좋았나 봐요. 오늘 이렇게 실전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와, 계속해서 보세요.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수분 조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자, 13mm.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저희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판을 그대로 들어서 16mm 위에서 아래로 자, 수분 건조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해도 뿌리는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고객님 두상도 작고 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파트로 나눠서, 두 파팅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 중에 우측 먼저 할게요. 우측. 자, 22mm예요. 22mm로.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네. 수분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상태에서 좀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자, 올라오죠? 네, 이렇게 올라오면 쉬지 말고 그냥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세요. 천천히. 네, 이렇게 천천히. 자, 여기 끝이 있죠? 아직도 있습니다. 자, 천천히.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자, 잡으신 다음에 얘를 이 아이롱에 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긴 아이롱에. 그래서 자, 벌써 다 발랐어요. 건조가 됐어요. 자, 놓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네, 좌측에. 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어떻게 돼요? 네, 천천히. 네, 자. 자, 끝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짜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와우, 금방 건조되죠? 자, 놓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인데 우리 고객님은 숱이 없어서 이게 마지막 판넬이에요. 네,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끝까지 해서. 네, 수분 건조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와인딩 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올라오죠? 톡톡톡. 예. 우리 원장님이 놀래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자,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세요. 자, 곱슬이면서 이렇게 탄력 있고 윤기 나는 컬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 덮개의 우리 피카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내 앞으로 끝났다가 빼시면 두 번째 끝났어요. 자, 좌측.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해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한 뜸만 건조가 되고 나면 와인딩 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자, 천천히 쭉 올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자, 여기도 이렇게 다려주세요. 많이 다려주세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자, 이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하시는 게 손상이 데미지가 덜 와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셨다가 내 앞으로 뺐다가 놓으시면 되겠어요. 어머, 다 끝났어요.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앞에 하나, 다섯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를 했어요. 하고 물기를 제거했거든요. 어때요?
22mm인데 굉장히 탄력있게 잘 걸렸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제가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와우, 잘 나왔죠? 네,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해서 예쁜 사진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